엑스칼리버! 야, 진짜로 탄밤이잖아, 저거. 빵! 굴러. 굴러. 야, 구르는 반응수가 조금 더 느려. 굴러. 굴렀잖아. 굴고. 근데 왜 기어다니냐, 넌, 아! 하나, 둘. 아, 지금, S형만 계속 마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 이거는, 그래. 패턴을 알아보는 거야. 하나. 어, 너무 빨리 굴렀어. 아, 진짜. 엇박 타이밍. 하나, 둘. 찌르고. 나는 한 대 때린다. 그리고, 한 대 때려. 그리고, 한 대 더. 그리고, 한 대 더. 그리고, 한 대 더. 좋아. 그리고, 아. 뭐지? 얘 품 속에 들어가니까 못 때리는데? 어어어. 아우. 많이 때렸는데. 그래도 지금은 꽤 괜찮은데. 굴르고? 나중에 2회차 할 때 보스 패링 한번 해봐야겠다. 보스페링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망하는 거고. 그 이전에, 어떻게, 쉽게 들어갈 방법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 예를 들면, 숨겨진 벽이라든가, 여기서 우측으로 간다든가? 이쪽으로, 좋아. 어, 뭐야? 좋았어. 굴러. 어, 굴러잖아. S병 하나 소모한 채로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 먼저 마신다. 어? 굴러, 시작한 지 몇 분 지났다고? 저 휘두른 것만 잘 타이밍 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왔다. 중세시대에도 실제로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정말로 꽤 판타지스러운 그런 전승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뭐라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하려던 말은, 일단 방금 건 헛소리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게임들 있잖아? 그런 게임들에는 엘리베이터가 보통 있긴 있었는데, 저렇게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보다는, 보통은 마법으로 막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막 주문을 외치면, 아, 씨뱅! 까! 아, 뭐야, 여기 길이 또 있네? 기계식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막 여기 어딘가 뭐 엘리베이터처럼 생긴 곳에 올라 발판 위에 올라가서 뭐
1층, 2층 이런 식으로 외치면은 그쪽으로 텔레포트 된다든가. 근데 다크소울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만들면 진짜로 있을 법한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아. 아, 있어. 진짜. 이런 식의 엘리베이터 솔직히 만들면은 있을 것 같기도 하잖아. 판타지 같이 마법처럼 뭐 이상한 주문을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아, 좀 지나가자. 일단 저 왕자인지 모식인지 제 마음 일단 잡고 나서 일단 저쪽에 우측에 아 잠깐 저 우측에도 아까처럼 화투불이 있는 걸지도 몰라. 데몬의 노왕처럼 나 그때 엄청나게 고생했잖아. 그리고 비켜. 좋아, 그대로 직진이야. 아 뭐야. 체면 채우고. 아, 진짜. 아니, 로스리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그리고 로스릭 저거 분명히 패턴이 호구여가지고 피다 달면은 갑자기 우어 하면서 변신하면서 2페이지 넘어갈 게 분명하단 말이야? 내 직감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진짜. 문제는 일단 여기를 먼저 넘어가야 한다는 건데, 일단 가면서 저쪽에 분명히 화투불이 있을 거야. 화투불이 찾아야 돼. 비켜, 비켜. 뭐 화투불이 있을 거야. 여기에 화투불 같은 거라도 있겠지. 뭐야? 엘리베이터? 나 지금 뭔가 이건 잘못됐다. 이건 뭔가 잠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설마 이 엘리베이터. 여기 어디야? 아하. 아, 여기 거기구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좋아. 여기를 통해서 가면은 아까 그 적들을 전부 해치고 해치면서 나아갈 필요는 없다 이거지?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럼 이쪽으로 가도록 하자. 이런 곳이 있으면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욕심부렸어. 둘. 공격은. 되고, 굴고, 다시 한번 더. 어딨어? 찌르기. 뭐야, 패턴 호구네.
굴룩이, 어. 어. 그리고 한 번 더. 어딨어? 아하, 찌르기가 오겠지? 종백이나 한 번 더. 스태미나 많으면 이렇게 쉽게 깰 수 있다는 거지. 어어어. 아, 이게 아니야. 아, 구르기 구르기 좋아. 피 꽤 많이 깎았어. 좋아, 쉽네. 쉬워. 변신만 안 하면 쉬울 것 같은데. 엑스 칼리버. 어. 구르기. 아, 어,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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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 어, 스태미나가 스태미나 타임 좋아. 그리고 어, 잠깐, 넌! 굴러, 지금! 좋아. 확실하게 피했다. 다음 SP형 하나, 해치울 수 있을까? 으악! 화났나? SP형 이제 없어. 어! SP형 없어! 굴러, 다시 한 번 더. 굴러, 한 번 더. 어, 위험했어. 어? 엇박이, 타이밍 안 맞는데? 엑스 칼리버! 어, 좋아. 굴러! 개 아까워. 일단은 대충 위치를 알았으니까. 솔직히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야, 몇 미터 걸어간다고 다시 한번 화톡불이 하나 더 생기냐고. 그냥 여기로 저장을 해두고. 달려가서 왼쪽 로스릭. 어, 잠깐만. 이거, 여기 맞는데? 뭔가 왜 내려가지? 왜 내려가지? 어? 어? 어, 아이템이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원반이 있어. 아, 설마 이것도 저기 있던 거인 걔랑 똑같은 트립인가? 트릭. 이렇게 달려서 나가면은 여기 위에 하나 더 생기는 엘리베이터가 또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말이지. 후후. 달리자. 좋아. 이번에는 로스릭 깰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방심만 안 한다면.
그리고 로스릭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간다고 막 변신만 안 한다면 정말로 쉽겠지? 덤벼라. 그리고 좋아. 엑스 칼리버 좋아. 그리고 그리고 스태미나가 그리고 한번 더. 그리고 스태미나 최대 아껴야 돼. 그리고 좋아. 어딨지? 아, 큰일 났다. 아, 안 보여. 헛짓거리. 방건 우연이었어. 이곳은 내가 불리해. 찌르기 역시. 근데 처음부터 생각했지만 얘네 이렇게 거대한데 사람이라고 치기에는 좀 너무 거대하지 않냐 너? 얘네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대하지 않냐? 아니 근데 딴 생각하고 있다가 죽은 건좀 너무 뼈아프다. 침착하게. 그래. 그 녹색 풀이라도 좀 먹으면서 해야겠다. 녹색 풀인데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깨야 할 필요는 없지. 응, 그래. 맞아. 그리고 이렇게. 가자. 우측. 근데 먼저 마시고. 헬프. 구르고 한대 때리고. 구르고 한 다시 한 대. 그리고 한 대. 엑스크 내리치고 피하고 이렇게. 구르고 때리고. 엑스 칼리버. 좋아. 구르고 때리고 구르고 때리고. 스태미나가 부족한데? 불탄다. 갇혔어. 와. 뭐세 번이나 공격해? 때리고. 근데 때리고. 구르고 때리고. 하하. 엑스 칼리버.
어어 이건 어어 잠깐만 어어 잠깐 회복 타임 타임 어어 어. 좋아. 어, 스태미나 다 자랐어. 녹색 풀 효과 끝. 녹색 풀. 좋아. 구르고, 구르고, 때리고. 뭐야, 죽어가는데? 아, 그룹이었구나, 그냥. 구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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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 죽어간다. 엑스, 칼리버. 구르고, 하하 끝났구만. 야 잠깐 진짜로 이 피 두 번째 페이지야? 아니지? 죽을 건 빨리 죽어. 제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이거 플래그라고. 잠깐 딴 놈 이놈이 그놈이 아니었어. 어부바 어부바 개쩔어. 나 이거 메이플 스토리에서 본적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거기에서 막 예티? 그래 예티 위에서 뭐 애들이 같이 싸우잖아. 펭귄인지 뭔지 하는 애랑. 아 왠지 그거 생각났어. 야 근데 동생이 너무한다. 동생이 야 잠깐 이거 이거 쉽지가 않은데, 으어. 엑스, 칼리버. 어, 개놈이. S병 이제 얼마 없는데? 어. 잠깐만,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건가? 아. 젠장. 하긴 패턴이 그렇게 쉬우면 안 되지. 어. 아, 가볼까? 아, 그 있잖아. 아, 무기, 쓰기석 원반도 얻었으니까 무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비닐도 얻었고. 얻었나? 얻었겠지. 여하튼. 일단, 로리안을 쉽게 먼저 잡아야 돼. 어어!
하하. 굴러. 굴고. 때리고. 엑스칼리버겠지? 어? 안 보여. 아! 젠장. 너무 쉽게 얕봤나? 아니, 이럴 거면은 아예 이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로 퀵스텝으로 재빨리 후딱후딱 피하는 거지. 그 마력 무기로 일단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톡톡 치는 거야. 발상은 괜찮은 것 같아. 발상은 괜찮은 것 같아. 한번 해보자고. 이 개놈이 시작하자마자. 세대까지 때릴 수 있겠는데? 엑스 칼리버. 하하, 어떠냐? 이 농락당하는, 농락하는 기분이. 순간이동은 조금. 그래도 많이 깎았는데. 노커의 반지 같은 거 있으면 좀 좋은데. 가볼까? 잠깐만.
아웅. 아, 그나저나 내 이어폰 어딨지? 아니, 지금 이어폰 끼고 있는 게 내가 새로 사온 이어폰이거든? 약간 누나한테 보여준답시고 새로 기존에 끼던 이어폰 있잖아. 그거 잠깐 빼놨어. 근데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빼놓고. 엑스칼리버. 나 굴렀는데? 사거리 간다. 세 대까지가 아니고 두 대까지만 때리자. 피가 위험한 거 아닌가? 뭐야, 나 굴렀는데. 아, 맞아, 이거. 너무 늦게 눌렀어. 나 너무 빨리는 타이밍 맞게 눌렀는데, 손에서 X키에서 떼는 걸 눌렀어. 잊어버렸어. 젠장. 젠장. 첫 번째 페이지를 못 넘어가네. 자, 가보자. 뭐야? 아, 이러지 마. 엑스칼리버. 타이밍 엇박. 아우, 저거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방금 그룹이었나? 에스트병 3개 남았어. 잠깐 이거 유도 전기 때문에 살았다. 스태미나 잠깐 아우 안 보여. 진짜 지금 내가 왜 맞았냐면은 저거 때리고 있다가 뜬금없이 생각난 거 있었거든. 저번에 NDC라고 해가지고 넥슨 디벨롭먼트 커뮤니티였던가? 아마 그랬을 거야. 뭐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넥슨에서 개발자 그 커뮤니티? 모르겠다. 개발자 모임 같은 게 있어. 그 행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거기 개발자 행사인데 거기에 대도서관이 왔다고 하더라.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어. 이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나도 이거 식사하다가 들은 이야기라서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 NDC에서 분명히 이거는 개발자 회의거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서로 뭐 디자인 패턴이라든가 뭐 테크닉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냥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대도서관을 초청해가지고 그거를 했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아무도 적어도 같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 아직 이해 못하겠다고 했었어. 그래서 대도서관이 하는 연설 내용 그 강연 내용을 한번 들어보니까 뭐 나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나중에 일단 들어볼 거야. 거기서 나왔던 강연 내용이 일단 인디게임을 많이 개발해라. 야, 요점은 많이 개발해서 많이 개발하면 내가 플레이를 해주겠다. 그냥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생각이 나가지고 뜬금없이 생각나는 바람에
집중력이 살짝 떨어져 버렸어. 아, 씨방. 아. 좋아, 좋아. 이번엔 지지 않아. 으흡. 굴러. 아, 세대까지는 아슬아슬하게 때릴 수 있구만. 어. 그리고, 그리고, 마셔. 어, 이건. 어. 그리고, 그리고, 한 대, 두 대. 한 대 때려. 아, 한 때리는 게 아니라 굴러. 굴고, 한 대, 두 대. 굴러, 아. 그리고, 그리고, 좋아. 마시고. 한 대, 까, 아. 한 대, 하나, 둘, 아. 하하. 아, 진짜. 엑스 칼리버. 어, 아, 진짜. 아, 진짜. 하여간, 대도서관, 아니, 아까 NDC에서 대도서관이 한 그 연설 내용이 아마 정말로 그런 거라면은, 어, 나의 대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겠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 나중에 NDC 한번 확인해봐야지. 아, 진짜! 아, 또 엘스트병 3개 남았어. 아, 2개 남았어. 어떻게 깨라고 이걸? 어딨어? 나도 인챈트다. 개놈. 좀 구르는 게 늦었네. 어, 그냥 죽어라. 좋았어. 오, 이 스텝으로 피했다. 어어. 이거 어떻게 깨? 아, 진짜! 개놈이! 아, 멀리 있으면 이걸 쓰고. 아니, 멀리 있으면 저기서 저런 콩알탄을 날리고, 가까이 붙으면은 빛이, 가까이 붙으면은 로리안이, 로리, 로, 모르겠다. 하여간, 때리고, 아, 크. 뭐, 어쨌건 이제 패턴은 전부 다 외운 것 같으니까, 잠불 하나 써야지. 지금은 잠불을 사용해야 할 때야. 아니지. 정확히 말하자면 대두성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NDC에 대한 일단 내 생각이 조금 어 그게 나아질 수도 있겠네. 어쨌건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다. 요즘 최근 들어서 아 최근 일주일 동안 공부 아 공부나 소식 같은 거 하나도 안 알아보고 있었으니까. 최근에 다크 소울만 하느라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어. 공부도 안 하고. 가봐야겠다. 로리안.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순간 이동. 어.
어, 너무 욕심부렸어. 굴렀는데. 어, 어. 어, 잠불 썼는데 죽었어. 잠불 썼는데 죽었어. 아, 핸드폰 충전시켜야겠다. 야, 이걸로 충전 안 돼요? 안 맞네. 엘리베이터 타면서 올라갈 때 충전시키러 가야겠다. 아, 방금 조금 너무했다. 아, 걸으면서 이거 조종하는 것도 꽤 힘든 일이란 말이야. 어, 핸드폰 충전하고 와야지. 맞구나. 좋아, 가자. 이번엔 깰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좋아. 제우스, 당신의 아들이, 아, 시작부터.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어. 어, 잠깐만, 어. 어. 어, 뭐야? 아악. 마시고 굴러. 아, 굴으라고. 아, 느낌이 좋은 기분 타셨나? 아, 진짜. 어, 잠깐, 어. 세미나가. 어, 잠깐, 아. 아, 내 잠불, 으. 방금 꽤 좋았는데.
잠깐만. 아, 아닌가? 다시 잠불 사용하고. 이걸 넣으면 급하게 에스티빙이 다 떨어져도 일단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요거부터 일단 깬 다음이겠지만. 어, 뭐야? 구르고, 마시고. 이거 헤드셋 없으면 절대 못 피하겠는데? 아니, 뜬금없이 맞아버리겠는데? 어, 뭐야? 찌르기, 아, 종백이구나. 잠깐만. 좋았어, 잡았다. 최대한 가까이 가야 돼. 멀리 떨어지면은, 또 맞아버린다. 아, 저거 구체 쓴다. 굴러. 아, 안 돼. 칼리버. 정추에 놓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좋아.
아. 아깝다. 거의 다 잡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투기술 퀵스텝을 버리면은 그것도 그거대로 어렵고. 일단 잔불이 있으면은 꽤나 쉽게 깰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 아, 뭐야, 왜 내려가? 아, 이런, 씨. 잔불 4개 썼나, 이제? 많이도 썼네, 씨. 개인적으로 옷을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거 두대빼 상관없지 않나? 아하, 좀. 정말 이게 뭐 하시냐고. 타이밍 안 맞았어. 좋아, 이 정도 속도의 구르기는 나와야지. 너무 멀리 굴러서 때리기가 좀 어렵다. 실수. 좋아. 잠깐. 위험, 위험, 위험. 굴르고. 좋았어. 뭐야. 앞지르게 됐네? 뭐지? 아, 진짜! 6개 남았어. 그리고, 좋아.
어딨어? 굴러. 아, 진짜 굴렀는데. 봐봐, 늦게, 나, 선입력된 구르기가 나왔다니까? 좋아. 어. 지금부터가 진짜지? 어. 아. 아, 좀. 아, 잠깐, 이거, 아. 그, 으. 빨리, 빨리. 굴러! 아. 아니, 왜 굴렀는데? 굴고. 좋아. 그리고 한 번 더. 아! 아, 진짜 이제 회복력도 없는데. 퀵스텝 그냥 주저하지 말고 바로 쓸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1페이지에 ST병을 최대한 안 쓰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퀵스텝을 최대한 남발해야 돼.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내 무게가 너무 낮아가지고 구르는데 애 먹고 있어. 무게 일단 키워야겠다. 거리가 잘 안 재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니야. 어떻게 30까지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이거. 이거면 충분할 거야. 가볼까? 굴러. 아, 아, 잠불 상태 아니구나. 큰일 났네. 그리고 백스텝. 어? 아, 종대기까지 쓸 줄은 몰랐다. 한번 영상 끊어야지. 패드 배터리 없네. 큰일 났네.